올해 갑진년에 요거만 잘 피해 가셔갖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갖다 귀인이 나서 도와주고 금전의 운은 내 앞으로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자제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잘 풀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만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갑진년 올한해 우리 돼지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갑진년 우리 돼지띠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돼지띠분들을 좀 딱 떠올리면은 이분들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 느껴지시는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저기를 본다 보면 띠별로도 참 우스운 게, 띠별로 보면 돼지띠들이 제일 편한 것 같아. 먹을 녹도 많다 뭐 막 이러잖아. 근데 사실은 그 상으로 편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보통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그만큼 그만한 것을 다 채우려고 하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되잖아. 그래서 이 돼지띠 분들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힘든 고비가 많았고 또 그래도 잘 그때그때 잘 헤쳐나가고 머리가 영리하고 좋다 보니까는 잘 헤쳐나가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 그러나 앞으로의 나이에 이제 잡수셔갖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년, 중년 운보다도 말년의 운이 중요하다 한 것은 바로 이제 돼지띠 분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년의 운이 좋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갑진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돼지하고 용하고 뭐 충이 꼈다 뭐 이러잖아요. 올해가 살이 끼네다 막 이러잖아. 근데 살도 잘 피해가면 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건 꼭 명심하세요. 무조건 올해 년이 갔다 이 띠가 안 맞으니까 아우 내가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뭐 이 어느 누구나 다 이 그 뭐 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돼지띠 분들이고 어느 띠나 와서 뭐 1년에 12달에 아무 탈 없으라고 뭐 살풀이 한대든 홍수맥이를 한대든 뭐 그런 거를 다 등등 하잖아요. 근데 운을 받는대든 뭐 미리 막아가면 좋아요. 그게 절대로 그냥 헛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겠다고 닥쳐올 것부터 미리 겁을 먹지 마시고 그냥 전진해 나가세요. 전진해 나가시고 초년에 갔다 이거 중년에, 초년보다도 중년에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 이 털을 잡기 위해서 돼지띠 분들이 그러는데 말년에 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뭐 올해 갔다 이제 뭐 이 뭐 정년퇴직이 돼가지고 뭐 이거 그러시는 분들 새로운 거를 갖다 이거 하셔가지고 새 도전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올해 갑진년에 요거만 잘 피해 가셔갖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갖다 귀인이 나서 도와주고 금전의 운은 내 앞으로 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자제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잘 풀려요. 올해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용기를 가지시고 내 안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모든 것을 걸 뭐, 걷는다 생각하시고, 씨앗을 뿌려서 추수를 해서 내 곳간이 찬다 생각하시고, 여지껏 힘든 거를 잘 참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어갖고, 사업이든 뭐든 금전의 운이든 열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돼지띠 분들은 좀 갑진년 한 해,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들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는 해년이라고 보면 돼요. 아, 예. 좋네. 예. 그럼 돼지띠 분들 지금 그런 것도 괜찮아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든지 좀 이런 변동을 가진다든지 변화 변동 변수가 많지. 올해 그러다 보니까는 주춤하고 그랬던 분들도 또 다시 또 새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새로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그게 변수잖아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운이 나쁘면 운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쁜 거 있으면 쳐내면 되는 것이거든. 거기에 너무 연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이 크게 들든 적게 들어가든 괜히 무슨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군만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피해갈 거는 피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에 갑진해가 되려면 우리 돼지띠 분들 잘 응용을 하셔가지고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으세요. 좋은 말씀 또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그럼 돼지띠 분들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게 또 띠만 보고 말해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돼지띠 분들 띠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성시성의껏 제가 봐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여지껏 이제 힘들었던 해년 올해 2023년 다 넘어가고 2024년 새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봐갖고 승승장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청학만심이었습니다.